물론 죽어가는 사람이 병원에 찾아왔을 때 의사에게 있어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최대의 노력을 할지 말지는 전혀 고민하면 안 되는 지점입니다. 남녀노소 누가 찾아와도 사람을 살리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그 금전적인 부담을 오롯이 개인이 뒤집어쓰지 않게 하기 위해 구축한 것이 우리의 건강보험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의료행위의 주체가 되는 의료진이 사람을 살리기 위한 조금 더 과감한 노력을 했다고 해서 그 부담이 의료진 개인에게 귀속되면 안 되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방법일 것입니다. 건강보험법에는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의 부합정도 등을 분석해서 급여화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사람을 살리는 데 필요한 필수 의료에 대한 지원보다는 파퓰리즘적인 잣대에 기대어 문재인 케어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더해서 수술실 CCTV의 무리한 추진으로 선의에 의한 적극적인 의료행위가 징계받고 징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과강하고 적극적인 의료행위를 했을 때 징계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사람을 살리기 위한 시도를 하는 것을 조금은 주저하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정치인들이 표만 생각하면서 일부 매우 부도덕한 의료진의 사례를 자극적으로 침소봉대해서 환자와 의료진을 갈라치기 하고 건강보험을 흔들어서 국가의 의료체계를 섣부르게 건드렸을 때 의료체계는 크게 앓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언론중재법을 강행하는 상황이 뭐가 다릅니까? 언론은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수많은 부정부패와 비리 그리고 사회의 부조리를 밝혀냈습니다. 민주당은 언론의 일부 문제를 침소봉대해서 언론에게 재갈을 물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자는 완벽해야 하고 언론사는 확실하지 않으면 기사를 출고하면 안 되고 사회의 부조리를 밝히기 위한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보도는 지양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본인들은 정작 더 문제가 있는 사설 정보지나 유튜브 방송은 좋아합니다. 유력 야권 대선 주자에 대한 사설 정보지 형태의 X파일을 정당의 최고 지도부가 공공연하게 공세의 수단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방송에서 근거 없이 공유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세를 펴기도 합니다. 결국 이 악법의 수혜자는 누구입니까? 견제받아야 하고 감시받아야 하는 집단은 권력의 99%를 향유하고 있는 집단 아니겠습니까? 권력의 99%를 향유하고 있는 집권 여당이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한 이런 언론 악법을 강행하는 이 현실은 바로 이해충돌의 교과서적인 사례입니다. 당장 중단하십시오.